자, 기역, 자연현상, 니은, 사회문화현상, 디귿, 자연현상, 리을, 사회문화현상입니다. 이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이게 오래도록 자료로 남기 때문에 평가원이 해설지를 쓰지 않는 이상 윤성훈의 해설 강의가 이 모의고사의 어떤 표준 해설이 될 것임을 선생님도 알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선생님들이나 수강생들이 많이 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더 단촐하게는 해드리겠습니다. 뭐 해설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도 띄워는 드릴게요. 확인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사회문화현상이 가치함축적이다. 인과관계는 자연현상이 더 명확하다. 자연현상은 보편성의 지배를 받고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둘다 나타난다. 그럼 달리라고 하면 안 되죠. 사회문화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모두 보편성은 나타나니까요. 4번이 정답입니다.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, 확률성의 원리, 자연현상은 확실성, 필연성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. 참 5번 선지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했던 얘기죠. 예.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는 게 어딨냐?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뭐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다루는 게 무슨 과학이 되겠어요? 오케이, 오케이. 예, 그건 다 마찬가지다. 됐습니다. 자, 2번. 양적 연구 관련된 문제도 최근의 문제에 비해서는 매우 쉽게 나왔다고 봐야죠. 예, 아마 여러분들도 바짝 좀 긴장을 하고 2번 문제를 딱 맞이했을 건데 막상 풀어보니까 혹시 내가 너무 뭘 잘못 봤나?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.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것 같을 때 스스로 의심이 되잖아요.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?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. 그래서 뭐 우리 늘 연습했던 거죠. 선생님 적중예감 모의고사에도 뭐늘 물어보던 거, 뭐 1차 자료냐, 2차 자료냐, 뭐 이런 거. 이건 누가 봐도 2차 자료죠. 문헌 연구를 했다는 얘기고. 그 다음에, 정리 한번 해주시죠. 그래도 뭐, 예, 그래도 평가원이 낸 거니까. 어? 예. 그렇게 돼 있고.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. 이건 뭐 당연히 1차 자료죠. 질문지법을 통해서 1차 자료를 획득했다. 이런 얘기 나와 있고. 그 말고는 뭐 체크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. 답이 너무 편해가지고. 네. 이거 한동안 안 나오던 거예요. 그 어떤 거, 기억선지. 이게 가치 중립단계냐, 가치 개입단계냐, 이게. 선생님, 불후의 명강 시간이라던가. 이편한 기출 시간에도 한번 그 양적 연구의 과정을 쭉 한번 보여드리고 어디서부터 어느 단계까지가 가치 개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치 중립이다.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필기도 한 두어 차례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신다면 이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는 가치 개입이 불가피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가치 중립이 뭐예요? 연구자의 어떤 사상이나 관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딱 중립적으로 바라보려는 요걸 가치 중립이라고 하죠. 근데 주제 선정, 문제 제기를 한다. 주제를 선정한다는데 연구자가 가치 중립이라는 것도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? 박사님, 그 연구를 어떤 배경에서 그런 연구를 해보고자 하십니까? 물어봤는데 박사님이 전 중립입니다. 어? 중립인데 뭔 연구를 왜 하겠어?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 연구를 시작했을 거고 그게 뭐 호기심이 됐든 뭐 어떠한 사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든 찬성하기 위해서든 연구자의 사상이나 주관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되는 게 오히려 정상 아닙니까? 어떤 주제를 선정할 때? 내가 어떤 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댐이 건설이 되면은 상류, 중류의 그 하천 생태계가 망가질 것이 틀림없다. 내가 이걸 한번 규명해 보겠다. 뭐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시작했다는 게 오히려 정상적이지. 전혀 하천 생태계 관심도 없고 댐 건설 문제 한 번도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그야말로 중립적인 사람이 그 연구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가치 중립 좋고 객관적인 태도 좋지만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든가 맨 마지막에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럴 때는 연구자의 일정 정도 가치관은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된 겁니다. 가설 검증 단계야말로 가치 중립 단계 아닙니까? 그죠?
여기 선생님이 개념완성 수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만 간단하게 드리면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봐. 지금 개념 이해독된 사람들은 다 떠올릴 수가 있어. 선생님은 확신을 해.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독된 사람들은 다뜰수 있다는 거를 양적 연구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? 문제 제기, 즉 주제 선정이죠. 그다음 뭐야? 가설 설정, 연구 설계. 여기까지는 가치 개입이 불가피한 단계다. 피할 수가 없다. 그 다음이 뭐야? 자료 수집, 자료 분석, 가설 검증. 그 다음에 일반화될 때까지. 이때까지는 철저히 가치 중립이어야 된다.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걸좀 뒤로 물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탐구하려고 해야 된다. 맨 마지막에 대안 제시 결과 활용. 여기서는 다시 가치 개입.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? 공부했던 게좀 보람이 있었길 바랍니다. 이런 데서 이제 바로 별 고민 없이 맞출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. 넘어가시고. 니은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.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요. 디귿 같은 거. 이런 건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안 되겠죠? 우리가 뭐, 세입 문제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, 그 실용법도 아닌 걸 가지고 뭐, 실험 집단, 통제 집단을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, 황당한 거죠. 틀렸습니다.